잘 들리십니까? 오케이. 확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시고요. 아, 매일 저녁 11시에 너네 보니까 참으로 역겹다, 얘들아. 어? 반갑다잉. 그래, 우리 수영이 100개 고맙고, 캐티 언니 아닌 감사합니다. BJ야? 캐티 언니야? 이게 뭔 온종이야? 병아리 돼지네. 조용해라, 얘들아. 아, 시청자야?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머리 잘라야겠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무슨 그 저거 개그맨들 쓰는 그 가발 뒤집어 쓴것 같다잉. 반갑다, 얘들아. 평가해 고맙습니다. 유튜브 보고 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우리 소슬님 감사합니다. 화면 꽉 차는 거 봐, 디귿디귿.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야, 뒤에 저거 안 켰다. 머리가 철가루 같아? 죽은 보고 싶었음 좀. 뭘 보고 싶어? 어제 봤으면서. 야, 나 요즘 너무 방송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인정하니? 신해조 방송 접었다고. 접은 거 알아, 임마. 나는 메이플 방송을 안 봐가지고 수장님 잘 몰라. 살아계신가요? 예, 살아있어요. 아까도 통화했습니다. 예. 몰라, 언제 돌아오고 이런 건 내가 안 물어봤어, 일부러. 노래 대형. 노래 되냐고, 오늘? 모르겠는데? 왜? 아니야, 나 초반부터 노래하고 싶진 않아. 나중에 할게, 하더라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몰라, 몰라. 나한테 묻지 마. 이제 5인 이상 못 모여서 비글도 못 하겠다고. 뭐 이제 코로나 끝나면 되지. 코로나 이제 뭐 끝나겠지.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쥐어짜는데. 어제 영화들 많이 봤어? 아, 우리 또 꼬마돌님께서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죽은 고맙습니다. 머리가 좀 자라서 두리안 돼버렸네요. 그런가요? 아, 힘내라 고맙습니다. 형. 감사합니다. 100개. 힘내라고. 힘내야지. 우리 캐티 언니아님, 오늘 초반에 오프닝 때 많이 싸주시네요. 고맙습니다. 10개 싸놓고 전자녀 또 늦게 입력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있으신가요? 미리 써놓고 나서 엔터를 쳐도 됩니다. 화팅. 하팅. 감사합니다. 아, 왔다. 아이씨. 안녕하세요. 코트지 오늘 몇 시에 하죠? 오늘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오라고 했었나요? 제수씨, 죄송한데, 오늘 안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공포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물음표 쳐, 이 개새끼야. 내 방송인데, 비용신들아. 철박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주인을 잃었습니다. 철박이들이 지금 제 방송에 많이 왔나요? 끈질긴색이네요, 정말. 예. 진짜 끈질기네요. 자, 일단들 어서들 오시고요, 여러분들. 아, 역시 여기가 제일 편하네. 어디 보고 있다가 왔는데? 다들 방송 보다가 왔어? 다른 방송 보다가? 아, 우리 나는 꼬마돌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푸르. 고맙습니다. 푸르. 아, 푸르님. 오랜만에 듣네. 푸르님 요즘 뭐잘 계신가요?
아, 우리 캐티 언니 아님. 나머지 감사합니다. 아, 오늘 청계 딱 쏘시려고 하셨구나. 너무 고맙습니다. 철박이들은 비글즈 멤버 방송 켜면 개떼같이 모입니다. 주인을 잃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코박이 된줄 알았는데, 그럼 그동안 철박이들이 방송을 봤던 건가요? 제 방송을? 감사합니다. 그럼 제 팬들은 어딨어요? 코박이들은 어딨어요?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나팬 형 있네. 때문에 처음으로 지갑 연다. 그래, 코빡이건 철빡이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 방송 켰을 때 와준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다 뒤졌어. 형 오늘 존나 귀여운 계란빵 같이 생겼네요. 아, 고맙습니다. 코트 팬들은 상처받고 이미 떠남. 우리 튠더가 그랬는데 아직 한 명이 안 글지연 떠났네. 반가워요. 너까지 떠나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한 명이 아직 안 와가지고 배가 출발 안 했대. 씨발려나 나가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가 뭔 상처를 받아. 아니 방송 보면서 내가 코트 형 무슨 왜 상처를 다시보기 줬다는 다 거야? 삭제했어요? 다시보기 살려줘요. 아, 저렇게 피해의식이 있는 새끼들이 제일 싫어. 휴방 많이 했다고 상처받고, 뭐 했다가 상처받고. 아주 소녀 감성들 멀리 안 지리네. 간다, 잘 가라. 꺼져라. 과몰이 모지게 하네. 아니 안 키면 안 키는 줄 알고 또 그럴 것이지. 뭐 상처받을 게 뭐가 있냐? 저런 얘기 하는 애들이 제일 이해한가? 병신 같아. 우리 나는 꼬마돌이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꼬마돌 100개 고맙다. 내 앞에서 상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수 씨가 더 햄돌의 저는 선생님이은 니은 제수 씨한테 더 상처를 많이 코트 형이라도 받았습니다. 주인 예. 잃은 가축 거둬줘서 다행이야. 주인 잃은 가축을 거뒀다고? 내가 언제 거뒀어? 나 시바린방 거둔 보고 적이 없는데? 상처받는데 키키키키은 내 친구 윤태훈. 내가 여러분들 뭐 상처 준게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예? 제수 씨는 뭔가 좀 공포설을 잘 하시는 그 전문 나는 분야. 포항상편. 예.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마데카솔 뭐한데 바르고 척 꺼져. 공포썰을 잘 푸시는 분 방송을 보시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더 이롭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내가 공포썰 푸는 게 진짜 제 방송에 서브로 가져가는 컨텐츠도 아닐 정도로 제수비야, 너 정말 할 어디 게 없을 사냐? 때, 정말 할게 없을 때 새벽 시간에 그냥 잠깐 시간 때우려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집착 아닌 집착을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포썰을 잘 하는 그 방송을 찾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쏜게 있어서 이해해 주세요, 코트 씨. 알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말 아끼겠습니다, 형님. 예. 형님, 푸르님 노래 선생님 하냐고 꼬마돌 형님 물어보십니다. 꼬마돌 형님이 푸르님 노래 선생님 할수 있냐고? 할수 있죠. 근데 합방을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합방 계획 같은 게 아예 전혀 안 짜져 있는데 지금? 푸르님이랑 대화도 안 했는데? 연락처는 받아놨는데 아직 합방 뭐안 해가지고. 코트 아직 혹성 탈출 그쪽은 비코로 봤는데 하더라. 시리즈 1 재밌는 거 맞아? 난 별로던데. 그래? 대꾸 해주고 싶은데 네가 팬가입 안돼 있으니까 대꾸 안 할게. 개새끼야. 아, 디코로 노래를 가르쳐 준다고? 안 가르칠게요. 예. 실제로 보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렇게 노래 지적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디코로에, 디코로. 디코 개해바지. 코트님, 토크온 처음 해봤는데 토크온 사람도 원래 욕 자주 하나요? 그럼 몰라서 겨 들어간 네 대가리가 상당히 좀 예, 안타깝네요. 예, 너의 지능이 능지 수준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 보면 모르냐? 걔네는 악에 받쳐 있는 애들인데. 그럼 이제 더 이상 질척대지 않을게요, 코트 씨. 그럼 이만. 아, 우리 제수 씨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착한 손절이라고 제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이 컨텐츠 저 미스터리 컨텐츠 준비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언제나 즉흥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예, 착한 손절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큰 손이라고 자꾸 올려치기 뒤지게 하는데 큰손 아닙니다, 재수 씨는 여러분들. 예. 그만하십시오. 또 이런 걸로 또 재수비야 더 쏘고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자꾸 집중을 하면은 제가 기분이 가기 별로 전에 안 하고 좋아요. 싶은 말 해도 될까요? 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요? 예, 말씀하고 가세요. 예. 말씀하고 가시고요. 재수개이야 토요미스테리 쳐봐라. 그렇지. 차라리 공포썰 잘하는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돌멩이. 재립하세요, 재수개이 씨. 야라이 먹튀 개 둬야지. 야라이 먹튀 개 둬야지. 비응신 재미 뒤지게 없네. 재수 개이 새끼야. 꺼져 씨발라마. 자, 저도 이렇게 반격을 해드릴게요. 예. 공포만 찾는 공포충 새끼. 그냥 방송 편안하게 좀 즐기시면 안 될까요, 재수 씨? 예. 자꾸 뭐 이거저거 준비해라고 하니까 상당히 예 기분이 별로 키키키키 좋지가 주먹 않더라고요. 날렸다가 명치발로 까이네. 공포설 푸시는 분들 많으니까 글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공포는 아닌 것 같아요. 공포 게임 빼고는 예 공포 썰 이런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사람 존나 많이 떨어져. 저번에도 뭐 4,600달러에서 막 2,000달러, 1,800달러 떨어지던데 절반 이상을 날릴 수 있는 타노스 컨텐츠입니다. 예, 팬가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동파형님, 스포츠 방송 여성님, 들으면서 자면 내 알 꿀잠 인정. 그지? 방송 틀어놓고 뭔가 하면은 진짜 좋아. 약간 라디오식으로 청취하면서 뭔가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전이라든지 뭐 이럴 때. 코트씨 욕한 거 사과합니다. 공포 게임으로 가시죠, 그럼. 공포 게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럴까요? 저 새끼 공포 블랙해. 공포를 엄청 좋아하네. 그러니까 쟤는 재수는 똥 겜재 공포 성질 썰을 내리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출항합니다. 뿌뿌. 공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공포가 좋은 거야. 코트식 공포 컨텐츠가 좋은 거야. 내가 봤을 땐이 그거 같아. 색독 돼지련 죽어라 조개나 수집하고 팬들한테 욕이나 때려박는 너련 망해라. 이 정도는 해야지 재수개이야. 제가 언제 색독을 부렸습니까? 색독이란 말이 상당히 저는 좀 기분이 좀 불쾌하네요. 제가 언제 색독 재수개야, 거울에 부렸어요, 비친 네 여러분들? 얼굴이 공포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그냥 불알탕인데, 예. 그러니까 제 방송은 채팅창만 봐도 그냥 음낙 냄새가 가득 그득해요. 음낙 냄새가 막 풍기는 그런 그런 방송이에요. 정말 역겹습니다. 예. 어제 뭐 영화 알탕 콘텐츠 덜렁덜렁. 영화 그 월드컵을 했는데 뭔가 여러분들 되게 몰입을 잘해주셔서 좋기는 한데 그 이후로 콘텐츠 진행이 힘들더라. 다들 텐션이 바짝 올라 있어가지고 뭔가 더 재밌는 걸 하지 1,500달러 않으면은 2,000개.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냥 좀 일찍 방종을 했죠. 어제 그리고 스위트홈 다 봤어요. 볼만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랄프랑 둘이서 한 3편부터인가 해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봤고 다음 시즌이 상당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 스위트홈이 볼만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저는 킹덤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킹덤이 더 재밌어요. 킹덤 안 보신 분들 없겠죠, 뭐. 맞아, 킹덤이 너무 넘사야. 오빠가 말한 혈육의 꽃 보고 싶은데 어떻게 뭐 알려줘? 그런 뭔가 슬래셔 무비 우리 같은 거에 학교는 또 넷플릭스 나온다.
슬래셔 무비 막 이런 거 사람 죽이고 막 약간 되게 잔인한 그런 막 우체 분실되는 그런 영화를 좀 찾으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예 무섭네요. 아. 코트 씨 아침 식사하셨나요? 뭐부터 먹고 야무지게 방송하시죠. 하하. 아 우리 재수 씨 또 천 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재수 씨가 간만에 또 이렇게 또 세 자릿수 쏘니까 또 기분이 또 좋네요. 예, 아, 네 자릿수 쏘니까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어떡하죠? 저 방송하기 전에 밥을 미리 먹어버렸네요. 오늘은 먹방 없을 예정입니다. 어떡하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지수 씨랑 나랑은. 어 그게 좀 뭔가 이게 그러게 먹방하라고 그래도 오늘 좀 공포 말고 그래도 네 밥 처먹는 모습 보고 싶어 갖고 이제 딱 쌌는데 미리 밥을 먹어버렸어. 싸가지 좀 나오죠 지수 씨 이 새끼. 아 왜? 아 지수 씨 너무 고마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좀 오프닝 좀 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저 오늘까지 방송하고 31일까지 쉴게요. 네 31일까지 좀 동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 아 31일날 돌아올게요. 31일날 나락 치지 마세요 병신처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여러분들 원숭이 새끼들처럼 제발 나락 좀 그만 치세요. 아니 원숭이도 아까워요. 제발 그런 거 좀 그만 좀 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왜 쉬어? 라든지 아니면은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야지. 그냥 지들 마음에 안 들면은 어떻게든지 나락을 치고 야라이 원숭이 새끼들아. 이 31일 날 온다는 얘기야. 31일 날. 그러니까 27일, 28일, 29일. 명사 진짜 미친 놈새끼 2일에서 3일이라면 납득할 만한 말을 해. 아, 2일에 3일이 아니고 2일에 4일로 바뀐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상당히 좋겠다. 바로 요 말입니다. 여자 안 생겼고요. 여자가 생겼으면 오히려 저는 방송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 여자를 안방에다 놔두기 때문이죠. 예, 안방에다 모셔놓기 때문에 저는 여자가 있으면 이제 안방에 여자를 이제 모셔놔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송을 더 열심히 합니다. 예, 저는 뭔가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좀 썸녀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 집에다가 이렇게 방치시켜놓는 게 좋더라고요. 생방 보는 거라곤 너밖에 없는데 슈발 뭐하냐? 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그게 되게 매력적이야. 이거 완전 미친 도라이 새기네 진짜. 오늘 진짜 오래 방송해라. 코트씨 혹시 오늘 공포게임 몇 시 정도에 하실 거예요?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어. 아니 그냥 좀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빙다리 아빠지로 아니 그냥 아 차라리 그냥 제가 저 이따가 그냥 뭐 알림을 보내드리든지 할게요. 예 공포게임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찾아와라 랄프야. 공포의 오늘 오래 방송에 그것만 말해대지 새끼야. 오늘 오래 방송하라고. 제수게이스 발려나 옥상으로 올라와. 그래 뭐 그리고 4시까지는 해야지 무조건 책임지고 5시간 이상은 해야지. 호염 아니면 아프리카 안 보는데요. 에이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 모두 떠나가는군요. 뭘 모두 떠나가요. 연말에 다들 그래도 뭔가 재충전하거나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여러분들도 사회인으로서 12월 달 그리고 12월 말쯤 되면은 뭔가 계획을 짜거나 뭔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년회, 송년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질러놓고 봤는데 오래냐 더해줘 미친 새끼야. 아 100개 고맙다. 돌멩이 오늘 말이 좀 험하네. 개이 새끼가 휘발람이 돌았나 이 새끼가 이게. 어? 아 일단은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저도 오래 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뭔가 재충전을 할 시간이 이틀이다? 이거 좀 에바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3일은 쉬어야 되거든요. 예, 3일 딱 연장으로 딱 쉬고 싶어요. 예, 집에서 그냥 랄프랑 같이 이렇게 게임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러면서. 6시까지 해주세요. 예. 횟수 독 오른 코 선생님. 아, 요즘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더 이상 방송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할 오빠 말을 좀 방송은 더 생방이 재밌어. 근데 뭐 3일은 잣잡고 쉴만하지. 제가 방송에서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 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쉬고 오면은 할 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쉬어도 돼. 오늘 존나 오래 해달라고요. 많이 쉬긴 했잖아.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쉬었던 게 언제지, 랄프야? 뭐 배떼지에 뭐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쉬었었지. 그러고 엊그저께 수요일인가 쉬었었어요. 수요일 날 내가 언제 쉬었어? 수요일 날이 배떼지 아프다고 쉬었던 거잖아. 그지? 아닌데 그러고 저 간날 쉬었잖아요. 아, 지금 어, 21일이니까 그러네. 21일이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내가 12월 이제 그 마지막 그 휴방, 그러니까 배떼지 아프기 전에 휴방했던 게 언젠지 알아보고. 22일 22일? 아 21일이네 21일 21일이 배떼지 가지고 저기 했던 날이지. 배에 뭐 났다 그래가지고. 어? 그리고 22일 전에 며칠 방송했어? 아, 내가 좀 타당성을 좀 찾아볼게. 여러분들 화내지 말고, 부금 한번 들어가 보자. 방송한 날짜를 세는 게더 빠를 거다, 개이 그리고 새끼야. 18일 쉬었고요. 18일 쉬고 그이 18일 21일, 21일 16일. 아니 18일부터 세기로 했잖아. 그럼 18일, 16일, 14일, 11일, 10일, 9일, 6일. 아니 18일 이후로 얘기하잖아 난 지금. 너왜 그러냐 이렇게 좀 하루 18일 이후에 하루 20 삐딱선을. 그러니까 아니 하루 18일 이후로 하루 쉬었지. 네. 그러면은 그 얘기를 꺼내면 되지. 뭔몇 번을 얘기해. 그 이후로라고 얘기했잖아. 요즘 21일이에요, 21일. 21일? 21일. 10 전하 휴방 선언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알부 오빠 괜찮아. 아까 18일 그리고 와, 21일. 마이크 크고 예. 존나 때리는 중 완전 마오쩌둥이네 이 아, 새끼. 그런 적 없고요. 예. 랄프가 드디어 패보다 참어 랄프니까. 18일 그리고 21일 이렇게 쉬었네요. 쉬는 기간에 비해 명분이 존나 빈약하다. 자, 봐봐. 18일 그리고 21일 쉬었어. 그리고 나서 방송한 날 19, 20, 22, 23, 24, 25, 26. 이거는 휴방선언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러면은 봐봐. 내가 지금 저번 주 토요일 날 19일부터 21일 빼고 계속 했다는 얘기 아니야. 맞잖아, 여러분. 일주일로 쉬었을 때는. 일주일로 쉬었을 때는. 아니야? 그 이전엔 왜 자꾸 빼냐고 시벨로마. 아니, 일주일치로 그렇게 봐야지. 전에 쉬었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래, 쉬어. 1월 1일부터 존나게 달리는 거지, 뭐. 아, 그냥 쉬라고? 일주일의 기준이 존나 오락가락이네. 그지. 아, 그러면, 야, 그러면, 랄파, 이 12월 달 얼마나 쉬었는데? 쉰 날. 일단 1, 2, 1, 2, 9, 9, 10, 10, 11, 휴방할지 11, 안 할지 투표합시다, 14, 형님. 14, 16, 16, 18, 21. 18, 21. 9일 쉬었네?
아, 12월 31일까지 쉬고 한 달 동안 안 쉬기 위해. 잠깐만 있어봐. 야, 근데 나 12월 초에 왜 이렇게 많이 쉬었지? 손가락 발가락 다 써야지. 어, 아 손가락 아니야. 9일 쉬었다니까 9일. 공무원보다 더 쉰다. 회사원보다 더 쉰다. 부검에서 지살 파먹네 휴방하는 코트네 완전 이거. 아니 요즘 매일매일 네가 봐도 네가 미친 새끼야 맞지? 아니 요즘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든다.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이번 초에 왜 그랬냐면 뭐 솔직히 내 입으로 언급하긴 싫었는데 솔직히 좀 형님 이 초만 생각해 주십시오. 9일 더하기 3일이면 12일이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 써야지 이 색도 걸린 코 선생님. 이번 달에 이별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한 3일인가 쉬고 또 그런 것도 막 포함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되긴 했네. 뭔가 일이 있었잖아. 일이 뭔가 해프닝이 있잖아. What happening? 이별 방패. 아 근데 너네는 아니 뭐 그런 거 없나요? 예. 여러분들은 아랄 아랄아랄. 그래 헤어졌다고 뭐 휴가 내고 이런 건 좀 아니긴 하지. 이별했죠. 이별한 거 맞죠. 근데 나도 변명을 하자면 말이 나오니까 휴방의 비응신 같이 하긴 해. 3일 방송 휴방 3일 방송 휴방 이래야지. 3일 방송 3일 휴방 하루 방송 하루 휴방. 그치 좀 내 꼴리는 대로 하긴 했다. 오케이 오케이. 헤어진 게 뭐 벼슬도 아니고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닌데 나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너네가 계속 얘기를 꺼내잖아. 뭐 하려고?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야, 그걸로 어그로 끌고 싶지도 않고 언급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3-4일 정도 쉬었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그게 없었더라면은 포트씨 힘내세요. 지금 휴방이 한 5-6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제 쉴 거냐고. 내가 봤을 때는 27, 28, 29, 30 이렇게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반은 방송하고 반은 방송 안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 15일 방송 그냥 쉬라고 해. 15일 휴방 약간 이런 느낌이네. 미친 새끼냐고? 그러네. 나 진짜 미친 새끼다 얘들아. 아이고야 덜겠다 얘들아. 꽉 잡아 고정 무너진다. 쉬더라도 알았어, 그러면. 평일에 쉬어주세요. 저 같은 직장인은 평일에 형님 거 보기 힘듦. 28, 29, 30이 딱 그거 같아. 그리고 31일 날 딱 돌아오고. 그런 느낌이네. 가 아니고 그런 거야. 완전 시발 미친 새긴 거지. 일단 오늘 방송 좀 나오래 해라 시발놈아. 야 오케이. 이게 같은 면하 방송이 취미냐. 너련 직업이 방송이면 직업에 충실해야지.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얘들아. 보살 팬덤 코빡이들아 미안하고 고맙다. 조신하시오. 오케이 알겠다. 일단 토요일 일요일은 방송할게. 인정? 토요일 일요일은 방송하자. 그리고 내가 요즘 뭐 느끼냐면 너무 실내에서 나 혼자서 솔방으로 주저리 혼자서 막 야부리 털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솔직히 무슨 느낌이 드냐면 좀 답답해. 그냥 날프가 데이트한다고 없어서 또 못한다고 하는 게 낫지 지도 안 되는 변명하네. 그래 이제 그만 혼내고. 그러니까 뭔가 야방을 좀 나가야 되나 뭐 이렇게 좀 답답하고 막 진짜 좀 그렇지 좀 질리네. 약간 답답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 방송하는 데 있어서. 역캠 섭외에서 데이트 방송이라도 하던지.
체아랑 등산. 아 우리 또 재수가 100개. 코트씨 그럴 땐 게임 방송도 좋지요. 공포 게임 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세요. 예, 좀 기다려 주시고 이 시국에 흉가를 가면 안 된다고? 아, 이 시국 흉가가 제일 안전하다고. 이번에 또잉이 완전 레전드 썼더만 카페 올라온 그 공포 썰 게시판 보니까 가고 싶더라 진짜. 이번에 흉가에서 그 시체 나온 거 알지? 흉가 시체. 흉가 촬영 중 진짜 시체 발견한 20대 유튜버들. 흉가에서 시체 발견했거든. 근데 공포가 어디냐? 공포 게시판 여기 있다. 그래 또잉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또잉이는 진짜 거진 진짜 일주일에 한 2-3일은 흉가 돌아다니느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느라 정신없어 보여. 원주에 시체 나온 곳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갔대. 시체 냄새를 맡았대. 지인이 시체 발견되기 전 2층 집 체험했었는데 뭐 시체 나온 곳 집도 체험하려고 했다가 그냥 창고로 보여서 안 들어갔었다고. 원래 이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이 창고를 자기 지인이 먼저 갔었으면은 지인이 먼저 그 시체를 발견하지 않았었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윤시원님과 합방은 몇 풍인가요? 윤시원님과 합방은 몇 풍인가요? 윤시원님이랑 합방보다도 또잉이랑 갖는 게 나아요. 왜냐면 윤시원님이 쓰는 그 장비를 또잉이가 다 써요. 예. 그 여기는 진짜 그 흉가를 전문으로 다니는 어떤 그 어떤 저 동아리 같은 느낌이라서 얘네들이랑 같이 콜라보하는 게 훨씬 더 나을걸요? 분위기 지리긴 한다. 현님 귀신 연기 잘합니다. 섭외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옛날에 여자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좀 있다. 여기는 별거 없었고 노숙자가 지냈던 흔적만 있었다. 시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폐가였는데 이곳은 간단히 체험하고 이제 바로 옆에 1층 시체 나온 폐가로 갔는데 흉가 체험 중 유튜버가 발견한 시신 60대 노숙인 착작. 이 집이란 얘기지. 창고로 딱 보이잖아. 폴리스 라인. 폴리스 라인이 그대로 있고 우리가 뜨는 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왔다 간 것 같다. 지인이 먼저 들어가면서 스노우를 하다가 놀램. 이건 안 볼게. 여기가 이제 그 노숙인이 그 죽었다는 거기 같아. 시체가 발견된 곳.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 시체 냄새를 처음 맡아봤는데 저거 영상 뭐라고? 저거 영상 저거 뭐 그냥 놀래키는 병신 같은 거야. 폴리스랑 찍어놔야 겠다. 이거 문 있네. 오씨! 깜짝이야. 폴리스랑 찍어놔야 겠다. 발견된 곳.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그 시체 냄새가 어마어마하다. 헛구역질을 여러 번 했었다. 요 이 배 박스로 시체를 덮어놨었다고 하더라고. 이 시체 냄새라는 게
사람이 죽고 나면은 몸에 있는 그 체액이 몸 밖으로 이제 흘러나오고 그게 이제 막 썩으면서 파리, 구더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체에 들끓는단 말이야. 존나 썩어가면서. 근데 그게 그 시체가 부패되는 그 과정이 존나 역겹대. 냄새 안 빠지고 이 시체 사람 몸에서 나온 그 체액이 내명복을 빕니다. 체액이 이렇게 스며들면은 갖다 버려야 된대. 냄새도 냄새고 사진 보면은 파리들이랑 구더기들이 엄청 많다. 어떤 자세로 어디 구역에서 죽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배박스로 이제 가려놨었는데 배박스를 들쳤는데 거기서 이제 구더기랑 파리가 뒤지게 나왔다라는 얘기야. 고스트 박스 하면은 귀신이 계속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냄새가 엄청 심했나봐. 어떤 냄새냐면 된장이 존나 썩은 냄새가 나는데. 코트야 창현형 300다리인데 있게 맞냐? 마음이 안 좋다 보라판으로. 아니면은 양계장에 닭을 몇천 마리 집어넣고 금마들이 똥싼 냄새가 난다. 표현이 족같네. 무슨 하림 양계장에서 닭똥 냄새가 뭘 저기라고. 좀 초딩 같은 표현을 하네. 우리 또잉이도. 또잉아 맛 갔어? 유아틱한 표현을 쓰냐 또잉아. 근데 저 폐가를 가보고 싶기는 해. 저 흉가를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 뭐냐면 내가 좀 약간 나도 좀 슬래셔 무비 이렇게 사람 막 반토막 나고 존나 잔인한 영화를 좀 좋아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궁금하고 또 그 사람 몸에서 나온 그 체액 그게 이제 사람이 부패돼가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그 역한 냄새가 한 번쯤은 살면서 맡아보고 싶기는 해. 과연 어떠한 냄새일까? 진짜로 궁금하겠네. 궁금하다 진짜. 무슨 냄새가 날까? 시체 냄새가. 아무튼 여기 흉가는 가긴 가야지. 또잉이가 또 이렇게 재주가 있는 친구니까 이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한번 가봐야지. 전반 가는. 저런 데 잠방 가능하냐고? 레전드긴 하겠다. 시체 나온 집에서 잠방을 한다라. 아마 안 되지 않을까? 폴리스 라인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데라서. 그지. 뉴스 나온 집이니까. 뭐 별풍선을 위해서 뭐 시청자 몰이를 위해서 자극적으로 시체가 나온 그 흉가에서 잠방을 한 BJ 혹은 유튜버 하면서 욕 뒤지게 먹겠지. 댓글 예상. 네이버 댓글 예상. 돈이면 뭘 못하냐 못하겠냐. 아유 썩은 인간들. 이지라라고 거기 좋아요 존나 찍혀있고. 지금 코로나에서 다섯 명, 아 당연히 그 뭐 또잉이랑 뭐 BJ 한 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지. 저런 흉가 같은 경우는 좋은 스팟들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전에 진우 형이랑 김시원 에어랑 같이 이렇게 흉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무단 침입으로 어떤 시발람들이 고소해가지고 그 저 신고해가지고 관할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팔자에도 없는 그 저 현행범으로 우리 다 같이 잡혀갔어요 경찰서에. 그렇게 해가지고 벌금 물고 그랬습니다. 빙신같이 사유지 개인 사유지 침범이라 그래가지고
1층에 경찰들이 있었거든. 그때 우리끼리 그냥 입막음 했었는데 지금 시간 지났으니까 얘기할게. 그때 기분 X같았어 진짜.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신고충들이 역같더만. 아마 내가 봤을 때 100% 아프리카에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들아 지금 가는 그런 흉가나 이런 데 있잖아, 다 가면 안 돼. 다 가면 안 돼. 거기 다 개인 사유지들이야 얘들아. 주인이 신고해버리면은 그거는 100%야. 근데 그 이제 모텔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곳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가 자주 들어갔었나봐.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유신이 신고했다고? 병신이 신고할 일이 뭐가 있어 유신이? 유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그렇게 막 나보다 더 사고 많이 치고 나보다 더 뭔가 위태위태해 보이는 BJ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방인들이 더 많아가지고 유신의 표적은 내가 아니야. 전에 한번 표적이 됐었던 적은 있었는데 되도 않는 걸로 억까하니까 어그로도 안 끌리고 사람들도 관심 없어가지고 나 말고 다른 타겟을 잡더라고. 어그로가 끌리는 타겟을 잡더라고 유신은. 병신 새끼. 유신 아직도 깜빵인가? 그니까 위치 속이고 가야지 방송 보는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니까 위치 속이고 가야 되는데. 그때도 트위치 쪽에서 이제 스트리머 두 명이 이렇게 또 왔었단 말이야. 흉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섰지. 흉가 안에서. 사진 찍어달라 그래 사진 찍어줬다. 그 사람들도 다 법원 가가지고 벌금 내고 그랬어. 형 아싸리 휴전선 넘어보는 건 어때? 어우 재미없어. 내가 뭔 갓성은이냐? 갓성은 복귀했냐? 갓성은 언제 돌아온대? 한 달 정지. 개빡세네. 노래하는 코트님 왜 옛날처럼 노래 안 하시나요? 왜 흉가 가시는 거죠?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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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팬가이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실수로 이제 고환 노출해가지고 음경 노출해가지고 그걸로 정지당했다고 하더라고. 조병신 새끼. 팬가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프리카가 좀 많이 유해졌어 옛날에 비해서. 예전에는 진짜 영정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웬만한 짓거리에서는 영정이 안 돼. 진짜 방송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영정 안 당하지. 정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고 지랄해도 자기 방송 플랫폼 내에서 잘못을 한 게 아니면은 영정을 안 줘. 전에 그 비제 있지 않았냐? 그 여자 화장실에다 몰카 설치하고 막 그지랄했던 그 BJ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심지어 그 새끼 좀 잘생겼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었어. 나 아니 얼굴 어렴풋이 내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재경이 재경이라고 있어. 재경이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 급이라고 해야 되지 얘들아? 야킹 BJ인데 강남에서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야킹 BJ 중에 한 명인데 꽤나 뭐 인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인호 하위 버전 정도라고 해야 되나? 차돈급? 차돈 정도? 아 진짜? 아 영민급도 안 돼? 근데 아무튼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진짜 그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보고 약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니까 기사로 밝혀지진 않은 거야 아직. 기사로 곧 밝혀질 거라는 거를 예감을 했는지 자기 개인 방송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야. 무슨 일 때문인지는 팬들은 당황스럽지. 아니 이 새끼가 어저께까지도 방송을 잘하고 이러던 새끼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방송 켜가지고 막 울고불모하면서
뭐 내가 신세 한탄을 존나 하더래. 어 내가 진짜 그동안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무슨 차 관련으로 무슨 뭐 사기 먹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 중고차 뭐 이런 걸로. 아주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이제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 너무 힘들고 진짜 포기하고 싶고 막 진짜 나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존나게 했었대.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그게 자신의 어떤 불안감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었던 거지. 좀 있으면 이제 기사가 나고 내가 곧 감방에 갈 텐데 어 팬들한테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솔직히 진짜 정상인이라면은 방송을 뭐 이렇게 그 운영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휴면 처리를 하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맞다고 보거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 방송에서 저걸 한 거지. 어 뭐 좀 진짜 잠깐 좀 먼 훗날 보자. 약간 기약 없는 그런 작별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방송에서 눈물도 흘리고 그게 다시 보기가 남아 있었는데 와서 좀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제 기사가 나온 거지. 어 인기 모 BJ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 설치해 파문 충격. 그때 그 당시 이제 인방기로 난리가 났었고 어 그리고 그 다시 보기가 이제 딱 남아 있는 거를 가지고 링크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오히려 더 민심이 안 좋은 거지. 어 그러니까 팬들한테 아싸리 그냥 방송을 할 거라면은 제가 사실은 이래이래 해가지고 어떤 악취미 때문에 이렇게 좀 그 몰래 지켜보는 거 뭐 그거 보고 좋아하는 걸 뭐라 그러지 랄프야? 관음. 그렇지. 내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습관 관음 같은 악취미가 있다. 근데 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진짜 죄송하고 뭐 이렇게 이번에 깜빵 가가지고 깔끔하게 진짜 갱생을 하고 그러고 오겠다. 어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억울해가지고 방송에서 울고 불고 짜고 뭐 이러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보기가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더 욕을 처먹더라고. 어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은 방송을 다시 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BJ들 중에서도 이제 시대의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은근 있어. 어 살인전과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미성년자 여성 팬 성폭행 사건도 있고 옛날에 이제 명수라고 있어. 명수 어 옛날 마운트 앤 블레이드 뭐 요 게임 하면서 스팀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진짜 옛날이야. 한 7, 8년 됐을 거야. 명수라고 있어. 명수도 있고 되게 많지 은근히. 폭행은 존나 많다. 폭행은 모르겠다. 폭행은 좀 아 BJ 찬이는 얼마 전에 그 옥중 편지를 썼던데 그거 봤던 거 같거든. 카페에 올라왔던데 찬이 내가 볼게 랄프야. 뭐야 이거 옥중 편지 박근혜 옥중 편지. 아 이거 있는데 뭐라고 쳐야 되지. 어 BJ 찬 나오네. 염치 없게도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은 이뤄가고 있는 듯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려 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글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당장에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정리하지 못한 금전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 방송국에 글을 올려야 할지 긴 시간을 고민하였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다 혹시 이곳에 남겨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계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남기는 편지입니다. 또한 이 계정을 보고 남겨주신 여러분들의 서신도 잘 받아보았습니다. 글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벅차게 죄스러웠지만 그럼에도 힘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이번에는 이만한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모두에게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편안하세요.
저도 그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얘도 참 어찌 보면은 그거 같아. 나도 한 뭐 두어 번 본 게 전부였지만 좀 기구하다. 삶이 상당히 좀 기구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인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내가 봤었거든. 이제 나도 이제 유튜브를 했었는데 이제 그 얘도 아프리카 하다가 이제 유튜브로 넘어와가지고 생방송을 하더라고. 인사 몇 번 하고 또 청라에 살았었어. 가까운 데 살기도 하고 다음에 한번 보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보지를 못했지. 방송 안 하고 있더라고. 은우는 좀 족같았어. 뭐냐면 은우는 이제 방송을 하다가 영정을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예전에는 좀 친하게 그래도 지냈어. 통화 많이 하면서 연락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새끼가 언제나 깍듯했어 형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 뭐 아 형님 하면서 좀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고 좀 그랬었지. 예전에 그래도 얼굴 몇 번 봤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얘가 갑자기 그 팝콘에서 이시우라는 애를 데려온 거야. 이시우랑 그래서 둘이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BJ들 약간 폭로하는 식으로 여건 이런 걸로 이제 좀 어그로를 존나 끌더라고. 내가 그런 거 존나 싫어하잖아. 근데 이제 이시우라는 놈이 누군가한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나 봐. 뭐 룸빵을 다니네, 마방이를 다니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존나게 하는데 나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걸 진짜 싫어해. 나를 겪어보지 못하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를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누군가의 이간질로 인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 켜가지고 이제 어그로가 존나 끌린 거지. 코트야 해명해라. 방송 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해명을 하래 나한테. 야 저 무슨 일이냐고 딱 들어보니까 이시우가 네 지금 폭로 중이라고 존나 빡쳐가지고 들어가갖고 방송을 보고 있었지. 친하지도 않은데 막 나대면서 방송을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얼마나 좋겠냐 내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야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 진짜 한 번만 더 떠벌리면 고소한다고 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방송을. 방송 이렇게 족같이 하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바로 고소해준다고 했더니 이제 얼굴 벌개져가지고 뭐 이런 거 갖다 고소를 하냐고 하면서 딱 그냥 그 조두순 이번에 출소하고 집 앞에 막 찾아가고 조찌랄 떠는 그 BJ들 있지. 막 추격전 벌이고 했던 딱 그 정도 뇌 수준? 딱 그 정도 그 인식 수준? 딱 그 정도 딱 그런 정도의 지능 수준으로 억울해 하더라고. 이건 뭐 방방봐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무시를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은우도 손절한다고 하고 막 지랄을 했었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철구랑은 좀 관계를 계속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 통화를 하는데 은우 형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은우냐? 바꿔줘봐봐. 바꾼 다음에 이제 오랜만이다 은우야. 아 형님 잘 보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잘 지내긴 씨발 너 진짜 이슈랑 그때 개새끼랑 얘기하니까는 아 그때 죄송했다고 손절했다고 그때 죄송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그래 알겠다 언제 기회 되면 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 통화를 끊었지. 그런 거야. 내가 진 거라고? 내가 왜 져? 근데 이런 거는 지고 이기고가 어딨어. 그냥 시간 지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싫더라. 내가 별로 감정이 안 남았어. 솔직히 그런 걸로 그런 거 하나 꼬투리 잡아갖고 계속 싫어하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 어차피 이 바닥은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어. 네 논리대로라면 난 지금 지코 형이랑도 앙숙이어야 되고 남순이랑도 앙숙이어야 돼.
지구 이기구가 어딨냐 그런 거 중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뾰루퉁이 있어가지고 계속 뭐 손절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자기는 칼같이 인간관계를 하네 어쩌네 하면은 막상 진짜 계속 같이 이렇게 옆에서 오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 존나 칼 같아 보이는 척 하는 사람들. 난 내 눈에 아니다 싶으면 진짜 아니라고 이 지랄하는 새끼들. 근데 그거 실상 제대로 진짜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 또 내가 방송을 앞으로 계속 할 거라면은 그냥 그런 일에 그냥 대인배 같이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냥 지난 일이기도 하고 또 해서 손절했던 거 다 이제 저기 했지. 모르겠어 그냥. 나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들도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괜히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질투도 났을 거고 열등감도 있었을 거고 그랬겠지. 코트님 논리에도 모순도 참 많은데 되게 논리가 뚜렷한 척 하시는 듯. 내가 뭐가 논리가 또렷하지 않은데 말해봐. 그래 내가 매니저 줄게. 그래 그래도 우리 건빵 성님께서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봐. 얘기해봐라. 그래 얘기해. 내가 딱 10초 줄게. 얘기 한번 해봐. 말해봐.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내가 좀 정확하게 들어보자. 말해봐라. 그러니까 뭘 말을 해. 말을 해. 말을. 근데 뭐가 모순이야? 말해봐라. 나 진짜 허심탄회하게 들어볼게. 말을 해. 말을 하라니까? 병신 같은 놈 새끼. 바로 블랙 때릴게. 블랙 때려도 괜찮지? 바로 블랙 때려줄게. 쓰레기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저런 새끼들이 제일 역겨워. 꺼져. 군중에 숨어가지고 지 논리 있는 척 대가리 든 건 없고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병신 새끼 대가리 딸리니까 군중에 숨어가지고 한마디 딱 해놓고. 저런 새끼는 내가 반박을 안 하잖아? 그럼 지 말을 회피한다고 생각하는 새끼야. 아 왜 바로 블랙 때려 채팅창에서 욕 좀 처먹다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모데카이저 궁 써가지고 진실의 방으로 데리고 오니까 말 한마디 못하잖아. 족병신 같은 새끼 죽어버려 제발. 제일 한심하고 편협하고 역겨운 새끼들이야 저런 새끼들이. 죽어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야 그냥. 존나 한심하다. 옆에 얼음컵 좀 가온나. 형 불법인 방송해요. 불법인 방송해요? 뭔 말이야?
불법인 방송이야 내가 뭔 말이야. 얼음 컵만 주라고. 오빠 안녕하이. 어 세나 고맙다. 아 어쩌라는 거죠? 예.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자자자 말 언급하지 마세요. 형신 새끼 블랙 한다니까 자존심 지킨다고 시벌럼이 내비래. 그나저나 내일 대학 발표 날인데 진 떨립니다, 형님. 그래? 대학 어디 접수 어디 저기 어? 그거 했는데. 뭐 했다 그러지? 접수. 어. 접수 어디다 했는데. 어디다 했는데. 말을 안 하노. 개이 새끼가. 창피하냐? 대불대라 말을 못 하노. 대불대학교. 항공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 항공대학교. 오. 근데 거들먹거려 씨바라. 야 내가 아무리 대학교 문턱을 못 밟았지만은 항공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지랄하네 비용신 같은 새끼가. 싸가지 존나 없네. 하하하 코트씨 방금 겁나 통쾌했네요. 아니 항공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항공대요라고 하면 되잖아. 맞잖아. 아니 딱대 거들먹거리네. 내가 피해 의식 느낀 거야? 이 새끼 피해 의식 개오진의 비응신. 그래? 그럼 그런가 보다. 나는 근데 공부를 못하는 내 자신이 밉지는 않았어. 공부를 못했지만 난 중학교 때 그래도 뭔가 노래를 잘했거든. 그래서 예고도 갔었고 그랬는데 난 지금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난 다시 공부 안 할 것 같아 솔직히. 공부 안 할 것 같아 나는. 공부가 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정답은 아니야 얘들아. 공부가 정답은 아니야. 옛날에는 공부가 정답이었지. 공부 못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 고등학교 중퇴한 새끼들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중졸 새끼들 그게 이제 진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호영 카톡 부사 형 얼굴 했는데 놀림받아요. 공부는 보험이라는 거지. 공부는 공부 문제가 아니지 의지 문제지. 너도 의지가 안 되어서 연습 포기했잖아. 그래도 JYP 그 공채 1기 오디션 보고 거기서 연습생으로 생활한 거 생각하면은 너보단 나 이 씨발 새끼야. 공부도 애매하게 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아무런 능력 없는 병신 새끼야. 병신이 나한테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하네. 버퍼 2초 걸렸다. 나는 공부를 못하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다. 예, 공부를 잘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아 진짜로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재미가 없었어. 공부를 하는데도 이게 뭔가 이해도 안 가고 답답하고 그랬었어. 공부 못했지. 아니 공부를 잘해야만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 BJ 중에서 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아냐. 킥킥 항공대 별로 안 높은 데라 그랬어.
항공대학교 별로 안 높아? 아, 그래? 근데 나는 그게 싫어. 뭐가 싫냐? 학력과 지성을 혼동하는 새끼들. 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니까 그럼 모든 사람은 같을 순 내가 그렇지 없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학력과 지성을 혼동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 요즘은 박사학위를 가져도 멍청한 새끼들 많아. 진짜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현명한 게 아니야. 학력과 지성이 비례해. 진짜로 박사학위를 가져도 미련한 사람들 많다니까? 그럼 공부를 잘해야 인생을 잘 사는 거야? 여러분들 말은? 근데 대부분 공부를 잘하면 인생을 잘 살지. 그래, 인정할게. 알겠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예. 똑똑함과 계잡 지식을 혼동하는 코트. 알겠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다들 공부만을 위해서 달리십시오. 예, 저는 공부를 못해서 BJ가 됐네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고졸 출신이다. 하지만 대졸 출신에 더 뭔가 박사학위도 있고 더 학식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더 많이 내 미래를 쌓으셨으면 보장하기 더 어려우니 대단한 그나마 대통령이 되셨을 평범하게 수도 살수 있겠죠. 있는 공부라도 잘하길 부모는 바라지.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저희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부든 뭐든 인성이 제대로 글러먹어야지 인간답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욕만 듣지. 인성 그치. 근데 방송적으론 공부보다 중요한 코트가 게 탑인 건 인정. 근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들 솔직히 별들 달고 뭐 했나요? 저는 군대 다녀왔고 예비군 가고 있는데. 채팅창에서 지금 자연발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여러분들 깔본 것도 아니고 흉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것뿐인데 그게 아니다. 공부라도 잘해야 인생을 더잘살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깊이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들이 전더 싫어요. 예. 그냥 무능력 그 자체. 그런 새끼들이 싫습니다. 채팅창에 많이 보이네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게 왜 저한테 시비 거세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저랑 싸우려고 김대수 해요? 디귿글. 예. 왜 그러십니까? 근데 나는 공부를 애초에 하고 싶지 않았다니까? 자격지심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유식한 척 해보이려고 하고 뭔가 좀 이제 고급 어휘 쓰려고 발악을 하는 이유가 말을 잘해주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얻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는 그막 그런 열등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주고등학교 다닌다고 얼마든지 얘기하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좀명 MC가 되고 싶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약간 김구라 같은 그런 이미지. 예, 그런 이미지가 좋아서 전 아직도 제일 웃긴 게 김구라 씨예요. 예. 급여 나와서 쏩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100개를 또 이렇게. 다 이해해, 이응지의 조화 장난임. 예고 나왔으면서 진로, 그러니까 내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변성기가 안 왔어요. 뭐 남성 호르몬이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변성기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노래를 부르면은
2옥타브 C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2옥타브 C면은 올라가기가 힘들어. 이 목에 그 변성기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고음이 굉장히 잘 됐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변성기가 잠깐 왔다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술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예고를 이제 지원을 했지. 엄마가 학원을 하루에 8개를 돌려본 8개를 사이클을 돌리면서 보냈는데도 고통스러워만 할 뿐이지 그 어디에도 두각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검도 학원 보냈고 태권도 학원 보냈고 속셈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학원을 7군데를 돌아다니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11시 30분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때. 그렇게 엄마가 한 2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그렇게 계속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어. 수영학원까지 다녔었어.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학년 때는 거의 그냥 내팽겨 쳐뒀죠, 저를. 예.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완전 꼴통으로 살다가 집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쯤 이제 돼가지고 이제 방학 겨울 방학이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엄마 컴퓨터를 사줬지. 집에 컴퓨터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때 기억났던 게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뭐 카르마 온라인 이런 거 하면서 시간 보내고 소리 바다로 노래 다운 받아가지고 막 자두에 대화가 필요해 김밥 이런 거 들으면서 그 2부의 아비대열 들으면서 겨울방학 야무지게 보냈었던 것 같아. 아마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다들 애들이 준비를 하고 태훈아 네 어디 갈래? 우리는 이제 농고 갈라고. 나는 이제 그냥 공고 갈란다. 어디 갈래? 이러면서 있었고 이제 우리 같이 놀던 애들 중에서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일진 출신이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두어 명 정도는 좀 겨울방학 되고 이렇게 될 때쯤에 애들이랑 좀 멀어졌었지. 멀어져가지고 인문계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끼리끼리 갈리더라고. 나도 그냥 나는 이제 포기하고 어디든지 가겠지 이런 생각하고 이제 방학 때 집에서 있었는데 너무 심심한 거야. 심심해가지고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는 게 있더라고. 세이클럽이라고. 이 세이클럽이라는 게 있었어. 그때 이제 BJ가 아니라 CJ라 그랬어. BJ가 없던 시절이야. CJ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멘트를 치고 노래를 틀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것이 어떨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그 당시 이제 시작을 했지.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닉네임이 앤썸이었어. 앤썸. 네. 앤썸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세이클럽에서 방송을 첫 방송을 시작을 했죠. 어떤 클럽에 들어가고 오디션 보고 막 그랬었어요. 예, 인터넷상으로 IRC라는 그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위넴 캐스트라는 게 있더라고. 이제 그건 이제 화면이 안 나오고 소리로 나와요. 지금도 알송에서 틀어질 걸? 지금도 알송에서 보면은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음악 방송 이것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얼굴 나오는 거 꺼려하고 멘트는 치고 싶고. 음악 방송국 있네. 방송 듣기 누르면 여기 나와. 여기 나오네. 지금 내가 했던 게 약간 이런 거지. 지금 이제 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멘트 치는 것도 있고 멘트 안 치는 것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아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냐면 네 반갑습니다. 방금 똑같다. 들으셨던 곡은 허각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참 새벽에 많은 분들 좀 성취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CJ 앤썸이라고 합니다. 다음 곡은 사연을 주셨어요. 게시판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 그러고 나서 자 다음 곡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김민우의 이별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말은 못하고 이지랄을 했었어. 그걸 하면서 이제 팬이 생긴 거야. 중학교 때 그거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건 돈벌이도 안 돼. 팬이 선물해 줄 수 있는 거라곤 채팅과 뭔가 이렇게 같이 노는 거. 그땐 진짜 뭐 돈 욕심으로 방송할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 취미였어 진짜. 취미여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그걸 들은 거야. 내가 방송하는 소리랑 노래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노래를 존나 열심히 부르는데 딱 이제 거실에서 노래 틀어놓고 자 뭐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들으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물을 가지러 이제 또 거실로 나가는데 엄마랑 마주친 거야. 아, 방금 노래 네가 불렀냐고 물어보더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때 뭔가 결심을 했나봐. 이 새끼를 예고를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이제 방송하고 그랬는데 엄마가 다다음 날인가 이제 거실 우리 집 거실에 피아노가 있었어. 먼지 자욱히 쌓인 그 검은색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안 너 여기 좀 서 있어 봐 이러더니 왜 이랬더니 너희가 한번 불러봐 하면서 엄마가 그 예전에 그 당시에도 교회 반주를 했었고 성가대를 했었고 엄마도 음대를 나왔어. 음악에 일가견이 있어. 성악을 배웠었어 우리 엄마도. 그래갖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 가곡 중에 엄마가 그지밥이라는 노래를 이제 그 시험곡으로 한 거야. 나를 이제 예술고등학교로 보내려고. 그래서 엄마가 하는데 처음에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오히려 나도 몰래 나나 노래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 이거 왜 시켜 이러는데 너 예고 가자 그러는 거야. 예고? 웬 예고? 뭐 전남 예고 말하는 거야? 난 이제 전남 예고는 이제 좀 멋쟁이들만 다니는 학교인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고를 가라는데 뭐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지 엄마한테. 딱 엄마랑 일주일만 하자. 태훈아 예고 보내줄게. 그래서 엄마의 그 눈빛을 보니까 뭔가 진짜 보내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집 앞을 뒤지게 연습을 했지. 그래가지고 엄마를 믿고 이제 계속 노래를 이제 했지. 해가지고 점점 성악 톤을 찾아갔어. 좀 쪽팔리더라 처음에. 목소리 장난으로 막 가며 이지랄하는데 너무 그냥 막 쪽팔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설프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전체 수석으로 3등으로 들어간 거야. 배운 애들도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딱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악 전공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남자 선생님이었고 코가 뒤지게 컸어 진짜. 이탈리아 사람인 줄. 코가 너무 진짜 슈크림빵 같이 코에 탱탱볼을 쳐넣었나. 코가 너무 큰 거야. 거의 뭐 슈퍼마리오 맨키로 뭐 이제 대가리가 뺏겨졌어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전공 선생님이라고 딱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음역 테스트를 한 거야. 보통 신입생 17살이면은 바리톤이나 이런 쪽으로 가거든. 이제 성악도 그게 있어. 소프라노가 있고 메조 소프라노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 제일 낮은 거 바리톤, 베이스. 근데 보통 베이스, 바리톤 이런 쪽을 많이 가고 테너는 없다고 보면 돼. 왜냐면 다 변성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변성기도 끝났는지 이제 3옥타브 도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를 때 이제 피아노로 이렇게 그 스케일을 치는 거야. G 스케일, 무슨 스케일을 쫙 치면은 멈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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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아 소리를 그렇게 내지 말고 이 위로 어? 맘맘맘맘맘맘맘맘맘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와 소리가 존나 단단하네. 확실히 이 선생님이라 다르구나. 선생님 엄청 따라했지. 어 나 이렇게 하는 거야. 소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 야무진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삼옥타브 도까지 딱 나온 거야. 태훈아 너 정도면 지금 3학년에 테너 하는 애들 중에서 어 제일 잘하는 뭐 성원이 형이라고 했거든. 그 정도로 소리가 난다. 어 너 이 정도면 진짜 지금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연세대를 목표로 잡자. 그리고 연세대 성악과 그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난 고등학교 1학년 때 입시곡을 받은 거야. 그게 바로 바기시마 샘피안짜야. 어 바기시마 샘피안짜. 근데 이 노래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 책에다가 한글 발음으로 내가 적었어. 이제 인턴 다운 받았고 들으면서 처음에 노래가 이제 바기시마 샘피안짜 단디가도 이런데 여기서 이제 후렴구는 이제 막 엄청 높아. 레에데마 마 지금 안 나온다. 엄청 높은 거였어. 레네마 이 정도로 높아.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그때 이거를 이제 하고 계속 지금 목이 잠겼어. 그래서 이거를 이 노래 하나만을 생각을 하고 쭉 갈라 그랬었지. 보통 이제 나 때는 그거를 많이 해. 까로묘 벤 그레디미알 맨 센자디테 이걸 하는데 별로 안 높아. 어 그냥 바리톤 곡이야. 높아봤자 2옥타브 뭐 미 파 정도? 근데 이제 나는 굉장히 높은 테너 쪽으로 갔지. 고등학교 1학년 그 성악과 중에서도 테너는 나밖에 없었어. 근데 그랬는데 이제 어디서 내가 막혀가지고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느냐. 뭐 1학기까지는 좋았어. 그러면서 이제 여름방 지나고 나서 수업이 들어갔는데 이 이탈리아어 수업이랑 이태리어 수업이랑 책도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 그거랑 독일어 수업을 배우는 거야. 이탈리어까지는 그렇다고 쳐.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랑 이제 그게 있으니까 접합성이 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이제 굴리거나 약간 좀 어 이탈리아어식의 그 발음이 있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갑자기 생각하니까 안 나오네. 이거를 많이 해서 뭐 발음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바기시마 샘피안차 단디카든 망거르 막 이런 거 이제 좀 약간 혀를 굴리면서 그런 걸 이제 좀 많이 했었거든. 근데 독일어를 들어가니까 이게 씨바 대가리가 막 터지는 거야. 독일 가곡 중에서 가장 저기 했던 게 우리 세탁기 문 열면 나는 소리 딘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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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발음이 진짜 이거는 이런 노래인데 발음이 슈베르트 숭어 이런 거야. 여자 보이지? 이한 카이트 하이트 홍스 웅스 아키 홍 하리 이런 발음이 막 들어가니까 대가리가 터지겠더라고. 어려워. 그러니까 전공 수업이랑 이 독일어랑 이태리어를 배워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냐고. 공부도 안 해봤던 놈인데.
거기서 이제 내가 엇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완전히 탈선을 해버렸지. 그러면서 이제 그 왜 우리 학교에는 실용음악과가 없을까? 노이에르 훈멜스 보아텐 긴터 피슈체 캐디라 베르너 밀러 로이스 독일어 쉽죠. 아 존나 어려서 독일어. 그래가지고 성악은 이제 접었지. 아예 2학년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예인예술 고등학교 노래는 잘해 에티튜드가 부족할 뿐 애초에 어렵지.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전과를 했지. 저거로 그 실용음악과로 학교도 옮기면서 그랬는데 어쩌다가 그래 지금 완전 병신 X돼 버렸지. 아무튼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예쁜 여학생이랑 사랑설도 섞어야지. 공부만 했었으면 됐었는데 괜히 친구들이랑 좀 질 안 좋은 새끼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지랄하면서 나를 많이 이렇게 저기 했던 것 같아. 나중에는 진짜 그 정말로 내 자식을 학교를 보낸다면은 질 안 좋은 새끼들이랑 못 놀게 할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거에 이끌리지 않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리면은 그런 거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 진짜 나는 나중에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난 진짜 나중에 자식 낳으면은 질 안 좋은 새끼들이랑 못 놀게 할 거야. 그게 자식 망치는 첫 번째야.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해. 자식은 죄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냐 얘들아? 공부 얘기 나오다가 이런 얘기 나왔지. 아, 내 자식 자체가 질이 안 좋은 애라면? 그러면은 이제 나는 네 고졸 컴플렉스 발작하다가. 아니 난 고졸이 컴플렉스 아니야. 왜 자꾸 내가 고졸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학벌에 열등감 있다고 생각을 해. 좋은 학교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대단하다 싶어. 나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 진짜로. 근데 이제 그런 게 싫을 뿐이야. 성지고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이제 몇몇 개병신들이 있어. 네 성지고야? 만사형통 성지고야. 기승전 성지고. 뭐든지 성지고야. 근데 그런 병신들이 막상 나랑 1대1로 얘기하자고 이제 딱 진짜로 전화 데이트를 하거나 진짜 1대1로 모데카이저 궁을 쓰잖아? 말 한마디 못해. 채팅으로는 군중에 숨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뒤지게 하지만 막상 나랑 1대1로 얘기하면 말을 못해. 아까처럼 발사 버튼 누릅니다. 그런 1, 거야. 2, 3, 발사. 뭔 말만 했다 그냥 만사형통 성지고. 징그럽다. 형도 중졸 개무시하잖아 라고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야. 난 그래도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자퇴충들인데 뭐 다른 형편 때문이 아니고 진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자퇴를 했대. 계획은 그럴싸해. 꿈 뒤에 숨는 새끼들이 난 싫다 이거야. 비겁하다 이거지. 내가 래퍼가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껴갖고 자퇴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는 거 보면은 토크온에서 그냥 랩방 돌아다니면서 우물한 개구리 마냥 그러고 살고 있어. 난 그게 존나 역겨운 거야. 도대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한 건지. 꿈 뒤에 숨는 새끼들. 도피성으로 뭐 래퍼가 되겠다. 뭐 도피성으로 방송을 하겠대. 도피성으로 유튜버를 하겠대. 계획만 있지 실천은 일도 없는 새끼들. 난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고 뭐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행님 이쯤 삼배 한 대 피우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거 괜찮다. 쌈대한테 피는 거 아주 괜찮네. 어. 근데 씻고 안 걸고 필게. 지금 방송 보는 이제 중고딩들이 만약에 있다. 절대 자퇴하지 말아라. 학교는 졸업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어. 내가 겪어봤잖아. 야무지게 뽑았죠. 담배 좀 줘봐. 알까? 담배 없다. 화장실에 있거나 저 방에 있을 텐데. 형 요즘에는 시청자들 노래 부르는 컨텐츠 안 하세요? 시청자들 노래는 저 그거에서만 듣지. 그 성지합창단에서만 듣지. 알품 현상이 오로치마루요. 내가 엄마한테 고마운 거는 딱 그거야. 나도 어찌 보면 그냥 진짜 학교 졸업하는 거 사회생활보단 쉽다 졸업해. 그래. 근데 그런 거지. 엄마한테 진짜 고마운 건 난 진짜 나도 어찌 보면 자퇴충이 될라 했었어. 근데 결론적으로는 받아주는 학교가 성지고밖에 없었고 성지고로 간 거지만은 전에 있던 학교에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이제 어느새 34살이야. 나이를 이렇게 처먹었는데 고딩 때 얘기하고 하는 게 참으로다가 한심스럽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지? 우리가? 담배 피고 있다 얘들아. 다른 썰 풀어줘? 무슨 썰 풀어줄까? 실명이 나오면 안 돼 얘들아. 나 예전에 고등학교 선배 얘기했다가 고소 먹었었어. 나중에 고소 취해야겠어. 코트씨가 살면서 무서웠던 썰 없나요? 내가 살면서 무서웠던 썰은 딱 하나 있지. 전에도 이제 비글즈 때 얘기했었는데 그 유체이탈 썰이 있지. 그 경험해본 거랑 그 봉준호 감독이랑 똑같은 걸 본 것 같아 나도. 봉준호 감독이 괴물이란 영화를 만들면서 그 이대수 괴무서움대 한 번만 더 빨게. 코소 부화 시작합니다. 괴물이란 영화가 딱 나오고 나서 그 메이킹 필름 거기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 대학교 때였나? 한강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한강에서 진짜 큰 대가리만 존나 크고 뒤에 꼬리가 올챙이 진짜 거대한 올챙이를 봤다는 거야. 근데 나도 그 똑같은 걸 봤었거든. 그래가지고 발이 있었어. 그러니까 도롱뇽이라고 봐야겠지. 도롱뇽과인데 대가리가 진짜 심이 커. 대가리가 얼마나 했냐면은 그 사람 몸짓만 했어. 진짜 성인 남자 몸짓만 한 걸 나도 봤었어. 근데 그런 거를 한강에서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봉준호 감독이. 나도 근데 같은 걸 본 것 같거든. 묘사하는 게 너무 나랑 똑같은 걸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당시 나도 이제 썰을 한번 풀었었는데 목포살 적에 친구들이랑 이제 저수지로 많이 떠났었어. 그 수영하고 그냥 물에 그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환경오염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가지고 저수지에다 발만 담궈도 이 새우들이 각질 쳐먹으려고 닥터피쉬 새끼들 마냥 이렇게 모이고 막 그랬거든.
그런 그좀 자연에서 놀았었어. 내 나이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수지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발 담그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나만 본 거야. 애들이 얘기하고 있던 와중에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물가를 봤는데 대가리가 존나 큰 진짜 도롱뇽이 이게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엿듣는 것처럼 정면을 보고 이렇게 응시하고 있다가 내가 보고 어 저거 뭐야 하니까 진짜 정말 빠르게 유턴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사라지더라고. 이렇게 헤엄치면서 봤냐 친구가 물어봤지. 야 봤어? 봤어?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대. 나만 본 거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봉준호 감독 그 얘기하는 거 자기 어렸을 때 그걸 보고 그걸 소재로 삼아가지고 괴물이란 영화를 만들었다는 그 인터뷰를 한걸딱 보고 나니까 진짜로 괴물이 있구나. 진짜로 괴물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지. 아직까지 인간들이 밝혀내지 못한 그런 생물들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인간이 그 마리아나 해군가? 거기 진짜 바닷속 깊이 물에 비친 내 모습. 들어갈 수 있는 그 최대치가 있잖아. 그 밑으로 더 들어가면은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야. 아직 인간들이 밝혀내지 못한 게 엄청 많아. 진짜로. 그 심해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게 진짜로 나는 좀 신기했었어. 그리고 이제 유체이탈설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나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다가 자퇴하고 1년 학교를 내가 꿇었어. 1년 꿇었어. 그래가지고 집에서만 이렇게 생활하고 밖에 그냥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이제 그 여름에 이제 낮잠 자려고 그 집에 소파가 하나 있었거든. 존나 불편한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팔걸이 쪽에다가 이제 등을 이제 목을 베고 그러고 이렇게 뒤를 딱 쳐다보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나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머리 이렇게 말리고 집이 존만했어. 그래가지고 원룸이었는데 누나가 이제 머리 말리는 거 이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딱 보다가 딱 잠든 거야. 잠을 들었는데 그 자의식을 그 꿈에서 자의식하는 게 존나 이게 하기가 힘들잖아. 꿈에 들어가면 이제 꿈에만 몰입을 하게 되고 이건 꿈이구나 이런 걸 모르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이 내가 누워 있는 그 상태에서 꿈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누나가 머리 말리고 있는 모습 딱 보고 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러고 있는데 뭔가 내가 키가 너무 높은 거야. 내가 보고 있는 그게 시점이. 그러니까 100으로 따지면 이제 1인칭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3인칭이 돼갖고 존나 위에서 올려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누나를 딱 보고 있는데 누나 이제 그 보통은 이제 내가 누나는 서 있고 나는 이제 누워 있기 때문에 소파에 누워 있기 때문에 밑에서 누나 머리를 올려다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꿈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CCTV 마냥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거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눈을 이렇게 살짝 돌렸는데 우리 집그 벽지 있잖아. 벽지가 그냥 그대로 그 우리 집 문양 벽지를 그냥 보고 그냥 그러고 멍하니 있다가 또 시선을 돌려가지고 신발장을 봤어. 그러다가 딱 내려봤는데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모습 보이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저거 뭐야 나잖아 하는데 그때 꿈에서 팍 깼어. 쏙 빨려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유체이탈 경험이야. 일생일대 단한번 있었던 그 경험은 아직도 잊지를 못해. 진짜로 꿈에서 나를 본 거야.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그게 이제 유체이탈이라는 거지. 그럼에도 나는 귀신을 안 믿어. 왜냐? 흑인 귀신이 없기 때문에. 흑인 귀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귀신을 안 믿어.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카페에 또 그거 있더만. 역대급으로 선명하게 찍힌 귀신 영상. 자꾸 일어나는 이상현상 때문에 CCTV를 설치했는데 이상한 게 찍힘. 문 쪽을 향해 설치해놓은 CCTV에 무언가가 찍혔는데 자동으로 문이 끼익 열린다. 귀신이 나타난 거야. 귀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한 장발의 여성이 문 안쪽을 바라보는 선명한 장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여자 모습.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계단에 카메라를 또 추가로 설치했는데 스모그가 나오고 여성이 또 나타나. 남자가 쫓아가니까 스모그와 함께 사라지고. 근데 이제 나의 논리에 설득당한, 간파당한 우리 코청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댓글 지웠네. 그래서 흑인 귀신 봤냐고 씹 크크크크 한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이 새끼 댓글 지웠네. 저는 귀신은 안 믿어요. 왜? 흑인 귀신은 못 봤기 때문에. 진짜 무적 논리야 흑인 귀신은. 귀신이 이제 한으로 만들어진다. 한으로 인해서 귀신이 생긴다. 구천을 떠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흑인이 제일 많아야 정상이지. 근데 흑인 귀신을 봤다고 한 사람이 일도 없다. 그러므로 흑인 귀신이 없기 때문에 고로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무섭지가 않아요. 내 논리가 맞아, 얘들아. 돼지 귀신도 본 적이 없다고? 남자 귀신은 본 적이 많다고 해. 근데 흑인 귀신은 없어. 흑인 귀신 봤다고 한 사람이 없잖아. 상대적으로 없잖아. 있긴 있어도 상대적으로 거의 없잖아. 원래는 흑인 귀신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 말이다, 내 말은. WJS 진지영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에 있겠지. 아프리카에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상대적으로 없다 이 말이다 얘들아. 그래 조만간 빨리 가자. 그 흉가 가서 내가 귀신 없다 컨텐츠 보여줄게 얘들아. 진짜로. 제발 그 인종 비하 좀 하지 마. 까매서 보이질 않는다.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개새끼들아. 이 새끼들 가만 보면 겁나 인종차별주의자네. 깜깜해서 안 보인다. 그것도 인종차별이야 하나에. 개놈의 새끼들아. 진짜 안 보인다고. 뭔 팩트야. 이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 비야 맞아. 공격 온다 막아라. 까무잡잡해서 깜시라서 안 보인다. 진짜 나쁜 놈의 새끼들. 야 얘들아 그런 의미로 카페 탐방 오늘의 이슈 갈기자. 개놈의 새끼들아 바로 갑니다. 아 쌈배한테 폈어.